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버징이 생기는 이유와 증상 그리고 그 해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, 버징이 생기는 이유. 줄이 오래되면 버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기타에 달려있는 기타줄이 오래되게 되면은 이제 녹슬기도 하고 줄의 탄성이 약해지게 되면서 이제 줄이 더 많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쉽게 말해서 기타줄을 튕겼을 때 이 기타줄이 더 넓게 진동한다는 의미죠. 그렇다 보니까 프렛에 닿아서 버징이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줄이 오래되면 음이 틀어지는 현상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기타줄을 새 걸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줄에 의해서 생겼던 버징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이유, 이 코드를 잡은 손가락에 힘이 빠질 때 버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이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정말 코드를 잡는 것 그리고 지판에서 손가락으로 운지했을 때 그 손가락 힘이 끝까지 유지되어서 이 프렛에 계속 눌려 있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코드를 잡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중간에 이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줄이 처음에는 소리가 잘 나다가 이런 식으로 버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. 특히 이제 안 좋은 습관을 가진 분들은 이 기타줄을 누를 때 이렇게 위로 땡기거나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서 음의 피치가 달라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? 버징이 생겼던 위치에 한번 그냥 세게 눌러보고 기타줄을 튕겨보세요. 그랬을 때 소리가 깔끔하게 난다면 거의 대부분은 코드를 잡은 손가락에 힘이 빠지게 되면서 생기는 버징일 수 있습니다.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코드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되겠죠. 오늘의 세 번째, 이 헤드머신에 볼트가 풀려서 와샤가 떨릴 때 생기는 버징입니다.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줄에서 생기는 버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. 이제 기타의 부속품이 풀리게 되면서 거기서 떨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줄 버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. 기타를 계속 치다 보면은 고정이 되어 있던 이런 볼트가 풀리면서 그 중간 사이에 껴있는 와샤가 떨리면서 생기는 버징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헤드머신의 볼트를 다시 조여주면 되겠죠.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. 그 영상은 제가 위에 카드로 연결을 해 놓을 테니까 링크를 타고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와 증상 그리고 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제 버징이 생기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꼭 한 요인에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.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 그리고 아직도 말하지 않았던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생기는 버징인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기타 전문점에서 점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. 오늘까지는 좀 간단한 이유였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이유들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앞으로 좀 이야기할 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혹은 눈치채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는데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도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